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폭스바겐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신차가 출시돼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폭스바겐 파사트 GT입니다. 정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사트 GT 그리고 폭스바겐은 원래 유선형의 디자인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파사트 GT 역시 직진성의 느낌이 강조가 돼서 직선의 디자인이 좀 많이 보여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쭉 뻗어서 헤드램프까지 이어져서 마치 이렇게 일체형처럼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 부분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데 난 독일에서 만든 차야 이런 느낌처럼 직진성을 쭉 이렇게 뻗어 있는 느낌이고요. 하단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특별한 점은 이 크롬 소재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측면, 후면 다요. 그리고 여기 하단의 범퍼 끝에도 이렇게 크롬으로 처리가 돼서 좀 화려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파사트 GT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 살펴보고 계신데 기존의 폭스바겐의 세단 라인업에 그런 프로포션을 그대로 이어가서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네,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기존에 있었던 차들과 파사트 전 세대 모델과도 거의 흡사한 느낌이죠. 그리고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직선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앞쪽 휠 하우스에서 시작되는 이 직선 라인이 끝까지 이어져 있어요. 끝까지 이어져 있는데 칼로 베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느낌인데 이 폭스바겐 파사트 GT의 측면에 가장 시선을 강탈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도 보시면 이 느낌과 동일하게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위에보다는 좀 강렬함이 떨어지긴 하는데 통일성을 강조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을 위 아래로 다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그래도 큰 휠을 적용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좀 휠 디자인 자체가 좀 작아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후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단종됐지만 제가 좋아했던 폭스바겐의 대형 세단 페이톤이란 차가 있었는데 그 페이톤의 그런 디자인 느낌을 조금 받아갔어요. 페이톤의 빈자리를 파사트 GT가 좀 메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 느낌은 이런 테일램프 디자인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봤던 그 면발광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세세하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또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요즘 차 같지 않은데 또 폭스바겐만의 디자인을 또 개발해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단이나 뭐 범퍼 이쪽을 보시면 특별하게 뭐 기교를 부리질 않았어요. 그냥 정돈해서 깔끔하게 디자인했고요. 그냥 모범생의 그런 깨끗한 얼굴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트렁크도 한번 볼게요. 엠블럼을 이렇게 누르면요 트렁크가 열리는데요. 트렁크가 열렸고 보시면은 중형차의 트렁크라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나라의 K5 뭐 소나타의 그런 공간에 비하면 솔직히 좀 좁아요. 한 80% 85% 수준 정도이고요. 그래도 좌우로 나눠져 있는 이런 느낌이 좀 그래도 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잘 정돈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공간도 한번 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 타 있는데요. 좀 놀라운 부분은 원래 폭스바겐은 고급스러움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합리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우드 트림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예, 고급스럽고 실제 우드는 아니겠지만 눈으로 보는 느낌과 손으로 만지는 질감이 상당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둘러서 이런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터치 방식을 적용했는데 화면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는데 상당히 좋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 눌림 버튼들이 아날로그 버튼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직관적인 눌림이 가능하고 조작이 가능한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어 노브 주변에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시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의 느낌은 참 좋아요. 원래 눈으로 보기에도 이 시트가 참 좋아 보이는데요. 앉았을 때 착좌감이 참 좋고 운전 자세가 아주 잘 딱 맞게 돼서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열 공간에 제가 탑승했는데요.
일단은 앉아보면은 다리 공간이나 뭐 머리 공간이 사실 넓은 편은 아니에요. 넓은 편은 아닌데 이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아도 아 막 엄청 여유롭다 그런 건 아니지만 편안하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제가 팔걸이도 한번 내려볼게요. 팔걸이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 올렸을 때 편하고 좌측에 문을 닫고 이렇게 올렸을 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중앙에 이렇게 센터 터널이 올라가는데요.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었겠죠. 뭐 사륜 구동 시스템도 이제 탑재가 되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이쪽이 이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양쪽의 사람들은 편하게 앉을 수 있지만 이쪽이 좀 튀어나와서 5인승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사트 GT 만나보셨는데요. 뭐 스포티하거나 화려함과는 사실 좀 거리가 멀고요. 정중하고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사실 주행 성능이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시승을 하면서 주행 성능을 평가를 하고 또 각종 안전 장비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카이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